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요한 공지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중요한 공지는 이전에 작업 선택을 해주셨던 그 작업들의 그 세부 목록들을 조금 단순화하고 가격을 조금 조정할 예정이고요. 채널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칼을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칼이나 단순 작업 같은 경우는 조금 직접 해보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제 엄마 정도의 작업이라도 되도록이면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제 엄마 정도의 작업도 많이 작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수리 위주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작업 정도의 기준은 조금 더 하향으로 밑으로 조금 더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 정도는 제가 100% 정도 할 수 있다면 한 75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최고를 맞춰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밑으로 한 65% 정도 최고 사양으로 맞출 예정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가격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사용하던 그런 재료들 비용이 지금은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비용을 마구 올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전 비용 그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작업 선택하는 그런 정도를 조금 더 낮출 예정이고, 조금 더 낮춰서 재료 부담이나 가격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덜어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칼을 수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새 칼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품을, 다양한 유튜버들이 있죠. 그런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받은 칼이 들어오면은 그 칼에 맞춰서만 작업을 할 수 있고, 실패를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작업 정도를 무한정 높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 칼인데요. 이 칼을 작업하다가 이렇게 손상되게 됐습니다. 보통의 이 칼 같은 경우는 이 뒤쪽부터 열 처리가 풀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칼 같은 경우는 VG1 강에다가 주문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여기 지금 손상된 이 부분이 일반적인 다른 칼에 비해서 열 풀림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보이시는 요렇게 손상이 됐고요. 이 칼 같은 경우는 맡겨주셨을 때 이 칼의 가격이 120만원 조금 안 되는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손상이 됐는데, 사실 용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다시 붙일 수도 있지만, 그건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칼을 제가 매입하고 변상해 드리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칼 수리를 하면서 이런 위험 부담도 함께 안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보급형 칼들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칼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작업 선택을 하면 칼값 이상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도 권해드리기가 어렵지만, 그 이상의 작업들은 지금같이 이런 고가의 칼들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딘가로 보내서 다시 작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작업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맞게 되는데요. 이런 부담 때문에도 이번 영상에서 공지로 남겨드리는 그 가격 조정이나 작업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할 그 초기 단계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선에서 한 90% 정도의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로 낮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65% 정도 더 낮게 그렇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작업한 이 칼 같은 경우가 기계 작업 최상 작업이고, 한 75% 정도의 작업을 진행한 상태고요. 지금 이 칼은 여기 각인만, 이 양쪽 각인만 다시 찍어주면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각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찍지 않고 본래 업체에서 찍는 각인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고 찍기 어렵거나 좀 어려운 디자인, 그런 경우는 각인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가 작업하는 작업 선택 비용은 아니고 업체에 맡기고 순수하게 나오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맡겨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발품 팔아서 작업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실제 내용들은 이 공지가 나가는 메인 플랫폼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고요. 블로그에는 실제 작업된 칼들을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기본적인 작업들을 포스팅해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변동되는 작업 선택 공지 내용을 담은 영상이고요. 영상 자세히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에서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웠던 작업 선택 내용들을 조금 더 단순화하면서 서로 합칠 것은 합치고 뺄 것은 빼면서 기존보다는 비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칼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자세히란에 있는 블로그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상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100%를 작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한 65% 정도가 최상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작업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